1년 중 가장 덥다는 중복이었죠. 이 중복의 위험에 걸맞게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사람만 더운 게 아니다 보니 더위에 지친 동물들도 이 아이스케키를 즐겼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랑이 두 마리가 헉헉거리면서 방사장을 걸어내려옵니다. 내리쬐는 떼약볕이 어지간히 더웠는지 고기 특식이 숨겨진 얼음 더미를 연신 핥아먹습니다. 호랑이가 털이 너무 많아서 더울 것 같아요. 호랑아 더운데 힘내. 코끼리들도 물에 동동 띄워진 수박을 집어먹다가 이내 시원한 물에 몸을 완전히 맡깁니다. 하마들은 물에서 더위를 잠깐 식히나 싶더니 시원한 제철 과일과 채소로 슬금슬금 다가가 천천히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마들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당근과 얼린 수박을 와그작 깨먹으면서 무더운 여름을 즐겼습니다. 한 해 가운데 가장 덥다는 중복답게 서울 전역에는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경보는 일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져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찜통더위에 도심 속 사람들에게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는 이제 필수품이 됐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만큼 기상청은 온열 질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